다음 날 부부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주기적으로 관절 검사를 받고 있다는 수민 씨. 아무래도 이제 시일이 갔으니까 좀 더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식단과 운동, 우슬 등 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관절을 관리해온 그녀.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무릎을 조금 확대해서 촬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찍은 거랑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네. 다행히 크게 변화한 거는 없으시고요. 네. 뭐 어머니랑 동년배 분의 네. 무릎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무릎이 뼈가 이렇게 다 들러붙었죠. 네. 같은 나이대에 비해 관절의 간격이 확실히 넓죠. 엑스레이에서의 관절염 병기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얼마나 좁아져 있냐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단계는 거의 증상만 있는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뼈들이 이렇게 돌출되는 골극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 2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단계는 관절 간격이 많이 많이 좁아진 상태를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판이 제 기능을 못하고 뼈가 거의 노출된 상태를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80이 다 되신 어머님, 아버님 무릎에서 이제 관절염 2단계 정도면은 거의 연골판도 자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무릎 뼈의 연골도 역시 제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관절 때문에 내가 이거 식생활도 못할 만큼 아프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숙제이면서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자. 그래야 자식들한테 덜 그런 게 갈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